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이영한 교수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세무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체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통상 법인사업체로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하게 될 때는 반드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 강좌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법인세 세무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법인세법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업자들은 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세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각종 비용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수준의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법인세 과세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법인세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자가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본 강좌는 세무 전문가의 길로 가려는 분들에게는 법인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사업자의 길로 가려는 분들에게는 법인세 세무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성공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세무 전략의 주차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사업 소득에 대한 종류와 법인세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재무회계의 이익이 어떻게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 입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인 손금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손금 중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의 세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세무상 손익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유무형 자산의 취득과 상각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서는 1주부터 7주까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서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과세표준과 법인세율, 세액감면과 공제 등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법인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법인세 신고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와 조세 불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4주차에서는 합병, 분할 및 청산 시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5주차에서는 기말고사를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의 평가는 퀴즈 10%, 토론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본 강좌를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수업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K-MOOC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에 의한 사업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